안녕하세요. 호주 헌집입니다. 목소리 영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막 이 집을 구입했을 때 그때 집 컨디션을 좀 소개할까 해요. 저희 컨텐츠가 집 이곳 저곳을 셀프로 레노하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맨 처음 컨디션은 어땠을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다행히 예전에 막 이사 왔을 때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 짧지만 편집해 보았어요. 즐겨주세요. 아, 그리고 진짜 막 이사 왔을 때거든요. 그래서 진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.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가 1층인데요. 거실이랑 키친이 있는 곳입니다. 밑에 보시면 타일인데 그 전 주인분께서 이렇게 손재주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레노를 이곳저곳을 좀 해놓으셨는데 본인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. 저기 보이는 2층으로 가는 계단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신 것 같았어요.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오래된 커튼이 있죠. 저희 첫 번째 제일 처음 영상이 이 커튼을 그 하얀색 블라인드로 바꾸는 영상이었거든요. 그 커튼이었습니다. 그리고 정리 안 된 1층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.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. 이제 이 불안불안한 계단을 지나면 2층입니다. 2층은 방 4개와 세탁실, 욕실, 화장실, 그리고 데크가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게 세탁실이었어요. 지금은 1층으로 내보냈습니다. 그리고 2층 바닥은 오래된 카펫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때 저는 이 카펫이 너무 싫어서 1층에서 지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방들은 제가 올렸던 영상, 레노 영상에 있던 그 방들입니다. 다행히 이 집은 화장실과 욕실이 레노가 돼 있었어요.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화장실을 셀프 레노할 생각을 하면 셀프로 못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돼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데크로 나가는 길인데요. 이제 세탁실을 지나면 지금 데크로 나갈 수 있는데 데크도 좋긴 한데 약간 어설프게 또 이제 전 주인분께서 레노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. 이제 여기는 이 뒷뜰입니다. 나무가 되게 많죠.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 주인분께서는 저런 팜트리라고 하나요? 저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. 이제 저는 그게 싫어서 열심히 이렇게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큰 나무도 저희가 같이 잘라냈었죠. 지금 보니까 뒤뜰에 잡초가 많이 없네요. 지금은 잡초들이 정말 많아서 잡초들과의 싸움을 또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옆에 보이는 창고같이 생긴 여기도 전 주인분께서 지어놓으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게 아니라 약간 짜투리로 만든 느낌? 어쨌든 저희도 창고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.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왜 이렇게 오래된 집을 구입을 했나 하면 이제
제가 저 집을 살 당시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을 좀 봤던 것 같아요. 저희 집 동네가 좋은 동네도 아니거든요. 우범 지역이라고 유명한 동네긴 해요. 근데 네,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수입을 고려해야 했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고 싶진 않아서 그렇지만 조금 땅이 넓은 집을 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이제 앞으로 고쳐갈 것도 많고 만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는데 영상 많이 찾아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. 그럼 안녕.